자, 나 드디어 여러분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.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놀러 오게 되었냐. 제가 분명 2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. 근데 띵타이쿤 서버부터 해가지고 러너리그부터 해가지고 악놀이 그리고 한 2개월 정도를 할 줄 몰랐어. 그래서 2개월 동안 보자 보자 가자 가자 했는데 다 바쁘고 다 콘텐츠하고 또 하다 보니까 미루고 미뤄서 드디어 오늘 저희가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. 굿모닝. 반갑습니다. 아우 여러분들, 오늘은 산악회가 모이는 날이고요. 아, 저희 집 구조가 좀 바뀌었죠. 원래 여기가 식탁, 뒤가 소파였었는데 저번에 잠깐 아고이놀이터 2 길드원 놀러 왔었었는데 위치를 바꿔줬습니다. 왜 나는 이걸 이상하다고 못 느꼈었던 거지? 집이 그렇게 막 크게 바뀐 건 없고요. 방송방 좀 바뀌었다. 원래 제가 암마코튼을 달려고 했었는데 암마코튼 말고 다이소에 있는 이 뽁뽁이 시트지? 이렇게 해가지고 네, 어두컴컴 해줬습니다. 좀 뭔가 멋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커튼으로 바꾸려고요. 자, 그리고 요거 요거 이번에 스마트컴 사장님이랑 사장님 그 직원분이 같이 오셔서 했었는데 직원분이 제 팬이셔가지고 일본에서 파이 같은 거를 사오셨습니다. 이거 이따가 형 나들 한번 먹어보라고 하려고. 원래 다주나네 집들이 할 때는 다주나가 막 이제 음식도 싹 다 하고 다 차려오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. 그래서 배민 딸깍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조차 사실 외식으로 일단은 다 해버리는 게 더 좋으니까 다들 그냥 외원인식 할 때는 그 주변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좀 얘기하고 놀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싹 갔어요. 네. 자, 준비 마쳤습니다. 삼식형이랑 다준나랑 마중 나온다고 해가지고 후다닥 좀 나가볼게요. 최근에 거의 두 달 동안 관리를 못했더니 머리가 그냥 쌈발이 되었군요. 일로 와. 자, 일단 나가기 전에 보라기를 돌려줍니다. 일로 와. 어유 잘한다. 어유 잘한다. 어유 잘해. 그래서 이제 그 고깃집을 다준나가 예약을 했어요. 다준나가 예약한 곳에서 이제 싹 갔었는데 그 고기 사진을 내가 보여줬었나? 사진? 뭐야? 잠깐만 크로마키 되어 있어서 이거 뭐냐? 이거 뭐야? 초밥이야?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로 옆에가 글자용 PC방이었어. 그래서 이제 글자용 있으면 인사해야지 하고 했었는데 글자용 없더라고. 아니 글자용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거기 무슨 뭐 소화기 테러 당했다는데? 소화기 테러 당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깜짝 놀랐어. 야 소화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제가 쉬면서 이번에 존나 혹했던 게 있어요. 생각해보니까 양띵 우리 건맨더스 뒤풀이 끝나고 난 집에 왔지. 근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불이 났대. 갑자기 뜨르르르르르 밖에 존나 올리는 거야. 바로 그냥 꾸중지렁 하면서 나 옛날에 그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봤었던 물티슈 일단 두 장 빨리 꺼낸 다음에 나 지갑에다가 핸드폰 챙기고 안경 낀 다음에 바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나갔거든요? 근데 밖에 존나 멀쩡한 거야. 아니 밖에 그냥 막 애들 막 짜르르 웃고 있고 막 그래요. 관내실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. 전화해봤더니 아니 오늘 점검한다고 소방점검을 한번 한대.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그때 만화책인가 읽으면서 못 들었던 거야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. 그냥 또 이제 근들근들 거렸다였는데.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또 산악회에서 또 얘기해야 될 주제들이 있죠. 이제 로스아크 시즌3 에스터 얘기만 나오고 엘라 어떻게 할지 보석 어떻게 할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물지형은 바로 그냥 이제 거기서 아니 물지형 입장이 생각해보면은 납득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. 물지형이 로아에 돈 엄청 썼어요. 메이플 진짜 이상으로 썼을 거야. 그 형이 진짜 로아도 제일 좋았는데 사실 뭔가 리턴이 없는 직업에다가 뭔가 돈 쓰기가 물지형 입장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. 나 제로한테 그때 존나 꼬라 박았는데 돌아오는 거 없어가지고 난 누구보다 그 RPG 밸런스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래서 아무튼 막 그런 저런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고기도 먹고 거기서 먹볶네 얘기도 하고. 혹시 그 스타팅 누구인가 해가지고 동숙형 이번에 스타팅이 또 물지형 스타팅 물지형 초대할 사람 없다 해서 물지형 그러면 나 초대해줘 해갖고 먹봉리 바로 이제 새로운 아빠가 되었습니다. 쥐가 박쥐를 낳았다. 자 그래서 이제 좀 맛있게 먹고 좀 얘기 다 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또 왔습니다. 우리 집에 또 들어온 거는 영상으로 제가 찍어놨어. 누구세요? 누구세요?
일단. 어, 아, 이거 문 열렸는데. 어, 문 열렸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예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냄새가 좋아요. 네, 반갑습니다. 되게 넓다. 괜찮아요? 오늘 준비했습니다. 아니, 잘 뽑았네. 와, 집들이 선물. 와, 뭐야. 영시, 저기. 오, 집들이 선물. 나이다. 영시, 이불 덮고 계신 분 누구예요? 어. 아, 잠깐만. 아, 과자 오늘 그거 저번에. 일본에서 사온 건가? 선물 주셔갖고 이거 하나씩 먹어. 누가 주신 건가요? 그 스마트컴 사장님의 직원분. 에이, 뭐야, 이거. 아, 진짜. 형. 뭔데, 이거? 아니, 개 뭔데. 그거로 이번에 갯박 운동 시작했어, 이번에. 이걸로? 방음수술 봐야지? 방음 볼 수 없어. 아, 방음수술. 이게 커튼이요? 아, 누나, 그거 커튼 아니라, 그거 내가 이번에. 우리가 방송에 쌀먹을 너무 하네.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 좀 하자. 자 투자가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게 달려있어서 안 맞고 좀 못 놨습니다. 집주인님이랑 상의를 해야 돼.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냉장고에 넣어주면 안 돼. 그러니까 물을 왜 꺼낸 돈? 나 미지근한 거 좋아해서. 아 약간 이거는 밥 먹을 때 이거야? 밥 먹을 때 세팅 이게 딱 좋아. 아 근데 조명 너무 신기하다. 어 이거 눈쟁이님. 어 눈쟁 세팅. 나도 이거 그 거실에서 방송할 때 이거 켜. 어. 기흥에 아, 이거 뭐라고 발매트라고 아, 선물 준 거. 오. 귀엽지? 오, 졸깃해. 시계 없을 것 같아서 시계 사는데 이거 존나 귀엽다. 어? 시계? 이거 봐, 귀엽지? 지폐리섬. 오, 뭐야. 오, 씨, 어디다 놓을까, 이거? 못 박아도 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해서. 아니야, 요즘에 못 안 박아도 저기 설치할 수 있어. 이거 다 먹는 거야? 아니, 거의 안 먹어. 존나 많네. 조만간 이제 미니멀리즘의 길로 오지 않을까. 나도 이랬거든? 어. 다 채워놨거든? 어. 근데 한 번 다 먹고 친구도 오면 다 주고 전 아예 안 먹어 나도. 나 제로콜라 만들었어 집에. 나도 제로콜라를 좀 해놓긴 했어. 그래? 안 열어봤어요? 아직? 어.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. 어. 야 TV 크다. TV 70인치인가? TV 73인치? 요거는 몇인지 모르겠네. 73인치? 아니야 일단 우리 집 거보다 무조건 커. 이거 70인치 되지. 그러니까 73인치 되는 거지. 오 야 똑 들어간다 이거. 괜찮아? 웃긴 게 뭔지 알아? 내 우리 집도 있어 봐고 선행이 어. 있어 우리 집도 있어 이웃마도 네. 있어 봐고 네, 한번 앉아보세요. 이게 가성비 미쳤어. 아니 가성비 지리긴 해. 좋은 소파야. 잘 살았어. 아 서울 뭐야? 형 잘 살았는 거? 잘 살았는 거야? 역시 갚으셔. 감동하니까 그래서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오늘 선물 엄청 받았네. 아 근데 뭔가 여기에서 나도 다주나처럼 딱 음식을 마련해오고 싶었는데. 야 그니까 너 촬영질이랑 말만 아 근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뭘 했는데? 여기 가구 주문하고. 야 그럼 가구 그거 다 컨벤저스가 옮겼잖아 그럼. 아니야 그냥 근데 위치가 왜냐면 우리 저번에 사나케 톡방에 번호 다 남기지 않았었냐? 왜? 30 모르고 어? 번호 없어? 레전드 아... 레전드 사기 미지수입니다. 아 그래서 선행이 내가 불러줘 고치려고 아니 뭐 이거 얼굴을 들이밀어. 초초초씨 반갑습니다. 저는 경험자라서. 아 경험자군요. 저번에 컴퓨터 여기 저쪽에 있지 않았나? 어 옮겼어 아직도 별게 없네. 형 뭐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. 오! 이거 생명수. 아 괜찮아? 이건 뭐야? 아, 하나 먹어요. 삼끼끼? 어? 아니 씨 쌀 먹. 우리 집에 생충이가 들어왔네. 너 넣어서 틀어라 뭐. 어? 음악. 음악이요? 요즘에는 또 음식을 틀어야 돼. 나처럼. 야 너 왜 로그인 안 해놨어? 너 평소에 뭘 보길래 네 이거 알고리즘 지우려고 로그인. 아니 나 로그인 하는 게 이게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. 너 뭐 탄핵 시키고 좋아? 어디 있어? 어디 뭔 소리야? 탄핵 있잖아 이거. 어? 아 그냥 나 검색어야. 아이 요즘 파워 할부지 중국. 파워 할부 중국까지 갔나 보다. 제가 친 거 아닙니다. 아니 TV를 안 켜가지고 이게. 방금 게임 올라와. 아 싫어요. 게임 올라와 봐. 내 영상 있어. 뭐야? 20대 남성 사범 원인 2위 뭐야? 역시 롤은 G2구나. 오이 존나 많네. 야 근데 집들이 또 하니까 포슈형이 진짜 또 도와줬어. 아, 포슈형 진짜 1등 신랑감이야.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다 먹고 싹 치우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포션 그냥 척척척 해갖고 설거지 바로 그냥 쓰레기 봉투 하나 어떻게 안 알려줬는데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대용량으로 다 넣어놔서 거기다가 착 해놓고 형 좀 쉬워 내가 할게 하니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편해 이라고
다준이에서도 내가 다 설거지하고 싶었다 이러는 거. 재밌어. 그러면 이제 막 뭐 음지 토크하고. 아 음지 토크는 진짜 쥐평. 아 나 어제 진짜 정신 못 차렸어. 진짜 계속 쥐평 다음 바로 그 위에다가 어? 바로 술 한 잔 곁들인 칸평 올라오고 바로 요즘 3평도 약간 올라왔어요. 어? 3평도 지려. 정보 음지 토크 명언 빼고 했다고? 누가 그랬어 또 어?